이것이 크다요. 그게 뭐예요? Rabbit. Rabbit poop? 네. 착하면 더 이쁘다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똑똑하고 게으르게 똑개요가 올인원 김준희 작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초보맘 시절에는 일단 아기가 울면 전쟁시 울리는 재난 알림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시가 아니라 재난시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으로 아기의 울음에 임했던 거죠. 문제는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히 아기를 들어올려 무릎 바운싱 스킬을 들어가준 다음에 이 스킬에 안 먹히면 젖을 물렸습니다. 잘 때도 젖, 자다 깨도 젖, 졸려서 울었는데도 젖, 자극을 이제 차단해달라 울었는데도 젖, 기저귀 똥 싸서 울었는데도 젖, 지루해서 울었는데도 젖, 추워서 울었는데도 젖, 그 울고 있는 입 젖으로 담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래서 루틴이 중요한 거였어요. 수유텀과 잠텀이 잡히고 루틴을 알게 되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기저귀가 더러워져서 우는지 더워서 추워서 우는지 자극을 차단해달라고 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울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되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차라리 기다리세요. 아이가 어디 다쳐서 빡빡 울어젖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기는 말 대신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는 콧바람으로도 충분히 끌 수 있는데 처음부터 방화복 챙겨 입고 물대포 준비해서 달려오는 건 완전 오버입니다.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밤중에 아이가 깨어났을 때 아기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다시 푹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똑개식 진정 계단을 활용해 보세요. 1단계는 콧바람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이가 왜 우는지 상황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아기 근처에서 머무르는 거죠. 2단계는 손부채질입니다.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입으로 쉬쉬 소리를 내주고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3단계는 물 한 컵. 공갈 젖꼭지를 입에 넣어주거나 잠친구 인형을 보여주면서 진정시켜보는 겁니다. 4단계, 물 두 컵으로 갑니다. 간단한 스킨십을 해줘요. 등을 두드려주거나 가슴이나 배, 머리를 쓸어줍니다. 5단계, 양동이 한 개.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줍니다. 6단계, 소화기 대동. 아기를 안아 올려 부드럽게 둥가둥가 바운싱 등을 해줍니다. 마지막 7단계는 물대포 발사. 바로 젖먹이기입니다. 진화스킬 1단계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아기에게 반응을 하되 오버해서 도와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30초씩 진행해보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략이죠. 어떤 날은 등을 두드려주는 4단계에서 잠들고 어떤 날은 노래를 불러주는 2단계에서 진정될 수도 있어요. 그저 밤에 막바로 물대포 수유를 들고 급습한다면 이런 아기의 능력을 절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이 4개월 전 시기는 아기가 밤에 일어났을 때 먹일 타이밍 같다 생각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먹이기 전에 10에서 15초를 들여 똑개식 진정 계단을 쭉 밟아 올라가 볼 수도 있답니다. 단순히 이 행위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준 셈이니까요. 밤 수유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결국 밤 수유를 아기 스스로 끊을 거예요. 아기는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밤에 덜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밤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응해 왔느냐에 달린 거니까요. 덜 울리는 방법들에 대한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제 똑개식 진정계단을 활용해봐라 라고 네. 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 5개월까지는 좀 효과적인 방법에서 뭐 1단계 콧바람, 2단계 손부채질, 3단계 물 한 컵, 4단계 물 두 컵, 5단계 양동이 한 개, 6단계 소화기 대동, 7단계 물다이프바스 이렇게 비유적으로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머무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젖 먹이기가 나오네요. 네. 막 소화기 대동한다는 게 왜 나왔냐면 사이렌이 막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비상사태라고 느껴지잖아요. 아기가 울면. 그래서 뭐 비상사태, 비상사태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그때 이게 뭐 콧바람으로 끌 수 있는 불인데도 소화기로 막 하고 있는 막 방화복 다 입고서 그런 상황이 깽 잠깐 했는데 젖을 바로 먹여버리는 네, 제가 그랬죠. 예, 저도 첫째 때 누구나 약간 좀 빠질 수 있는 덫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수면 전문가 과정에서 배워보니까 이게 셀프 수딩의 그 단계인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단계 스스로 진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최고의 높이가 스스로 진정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까지 갈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해주는 도움을 조금 덜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진정 계단 표만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하면 네. 아이가 이제 밤중에 울었다 이런 상황에서 막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목소리로 위안을 해보거나 진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최상단이 먹이기가 되는데요. 네네. 이게 현실에서 제가 그 오류가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잘 통하는 거는 2개월 전의 아이들인데 어머님들이 꼭 스토리가 로리님, 진정 계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진정이 안 돼서 계속 올라갔고 결국 젖을 물려 재우게 됐어요. 스토리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진정이 안 돼서 결국은 젖을 물려 재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잡념관이라고는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념관은 내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잠이 들 때 행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행동, 물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진정계단 최상위가 먹이기라고 해서 그럼 그건 진정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 그러다가 잠들면 그게 잡념관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진정계단의 단계는 그런데 수면 연관이랑은 분리해서 생각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수면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울리기. 두 번째, 점진적으로 울리기. 세 번째, 울리지 않기. 그럼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그냥 울리기입니다. 이 방법은 아기를 그냥 아기 침대에 내려놓고서 잘 자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리를 뜨는 거예요. 아침까지 계속되는 아기의 모든 울음을 무시하고 말이죠. 연구 결과들은 이 방법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재가 너무 갑작스러울 경우 혼란스럽고 버려졌다 느껴 아기가 극도로 화날 수 있습니다. 태생이 예민한 아기의 경우에는 사랑스러운 격려 없이는 진정되기 힘들 수 있고요. 또한 부모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방법이기도 해요. 걱정과 죄책감, 좌절감, 또 불안감 등이 밀려오죠. 우리는 똑똑하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무작정 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큰 시각을 확보해야 내 아이와 나에게 맞는 똑계 전략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점진적으로 울리기입니다. 이 방법은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울리기와 울리지 않기의 중간에 있기도 하죠.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울음을 허용하는 것인데 조금씩 그 시간 간격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아기의 성향과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굉장히 고집이 센 경우라면 한계치를 올려 총 1시간 넘게까지도 울리라고 하고 있고요. 아기가 매우 민감한 기질이라면 더 자주 방문해 체크하면서 아이를 안심시켜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극도로 예민하고 최근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이 방법 말고 3번으로 소개할 울리지 않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점진적으로 울리기의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입니다. 아기를 아기 침대에 두고서 쉬 소리를 틀어두고 잘 자 하며 방을 나옵니다. 2단계, 3분 정도 우는 것을 기다리다가 문을 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밖에 환한 불빛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불빛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여야 합니다. 3단계, 아기 방에서 몇 초 정도 머무는 겁니다. 들어가도 되지만 전문가들의 책에서는 보통 아예 문 언저리에서 머리만 들이미는 방법을 주로 추천한답니다. 그냥 머리만 빼꼼히 들이미신 뒤에 최대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이 시간은 아기가 토했거나 어디 상처가 입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 자. 너는 엄마의 아들 또는 딸이니까 꼭 꿀잠 능력을 터득할 수 있어. 엄마가 선물해줄게 라는 마음가짐으로요. 그렇게 행동하셔야 아기가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의 의도를 좀 더 빨리 파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재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4단계, 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5분 뒤에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재빨리 체크하고 사랑스러운 격려를 해주시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진다면 10분 뒤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그 후에는 15분마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 간격이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의 이름이 점진적으로 울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울리지 않기에 구체적인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로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만약 자고 있었다면 깨워서요. 두 번째 단계, 아이가 울면 안아 올려 진정시킵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조용하게 말해줍니다. 아, 그래, 안아달라고 그랬어? 자는 게 힘들지. 3단계, 그래서 아이가 진정을 하면 다시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4단계, 또 울면 다시 안아 올립니다. 이렇게 1에서 4단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둥가둥가 안아서 움직여주기, 두드려주기, 말하기, 먹이기는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고 엄마 노동을 갉아먹는 잠큐 사인들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아요. 이 방법은 아주아주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처음 며칠 밤은 안눈만 50번도 넘게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화이트 노이즈를 낮잠이든 밤잠이든 사용해 주시고요. 잠친구 인형도 사용하시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그리고 안눕법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엄마가 아이를 안아 올릴 때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놀아주거나 수유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서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점진적으로 울리기 전략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Thank you.
네, 수면 교육 방법 세 가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 그냥 울리기, 두 번째 점진적으로 울리기, 세 번째 울리지 않기, 안누법을 예로 들었어요. 책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작가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나 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는 안 했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의도해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뭐 젖을 물려 재웠건 안아 재웠건 그 방식으로 잠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울리지 않기와 울리기 요거는 제가 항상 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현재 내가 교육이 된 수면 연관을 파악을 했다면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원하는 방향이었고 그대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사실 그 수면 연관을 얕은 잠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얕은 잠의 단계에서 그대로 유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수면 연관의 경우는 네네. 결과적으로는 아기가 깨게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수면 연관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가 생기는 거죠. 네. 그때 울음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어떠한 학습을 할 때 동반되는 통과 의례적인 애씀의 울음이에요. 이것을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네. 마치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소위 똥줄 타듯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있죠. 긴장을 느끼면서. 맞아요. 그때 사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발휘가 되면서 아웃풋이 확 나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비유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울음을 이해를 했다면 이 울리지 않기 방법은 사실 울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울음이 1만큼 발생했을 때 뭔가의 반응을 주고 위안을 주고 예, 그러니까 울음이 되게 간헐적으로 반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자면 같은 공간에서 머물면서 교육을 시키냐 아니면 내가 빠져서 교육을 시키냐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위안을 줄 때, 뭐 응원할 때, 격려를 줄 때 터칭을 감히 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울리지 않기는 울 수 있는데 일 울었을 때 바로 이렇게 토닥여 주거나 뭐 안아 올리거나 하지만 눕히기로 만약에 내가 잠연관을 바꾸려고 했다면 다시 눕히는 거죠. 그러고 또 울죠. 그럼 바로 또 뭔가의 액션을. 그게 울리지 않기 노크라잉 방법이고 네. 그냥 울리기는 말 그대로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학습할 때까지. 근데 그거는 조금 연령대가 높은 아기들에게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확실하긴 하기 때문에 좀 잘 먹는 아이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봐가면서 시간은 정말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점진적으로 울리기는 아기한테 기회를 뭐 1분이 됐건 3분이 됐건 주고서 나는 이제 뭐 목소리로만 위안을 그 후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안을 뭐 터칭을 어디까지 감히 할 거냐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기회를 줄 거냐 울음을 허용할 거냐 네. 요거에 따라서 스펙트럼은 사실은 동일한데 그 스펙트럼 안에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런 방법을. 그렇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선택하라 그러면 싫어요. 예, 그리고 성공 확률도 낮아지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뭔가 더 생각하는 걸 되게 힘겨워하고 어떤 맞아, 면에선 맞아. 짜증스러워요. 그게. 맞아 맞아. 그래서 개인 컨설팅을 할 때도 그냥 차라리 이렇게 딱 플랜해서 드리면 성공해요. 근데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런 그 설명을 길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하셔서 하면 오히려 조금 버거워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네. 약간의 그러니까 상대의 성향을 파악해 가면서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기를 저녁 7, 8시 시간대에 재우도록 융통성 있게 노력해보세요. 특히나 3, 4개월 된 아기들에게 저녁 7, 8시때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밤잠 들어가는 시간으로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됩니다.
아기들은 심지어 저녁 6시 반에 밤잠을 자는 것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저녁 7, 8시에 맞춰지는 것이고요. 성인의 스케줄상 그 시간대면 한참 저녁 먹고 치우거나 또 집안일을 해치워야 하는 시간이라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를 재우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 서적의 리서치 결과를 살펴보면 이 시간대 아기의 저녁 짜증을 맛본 엄마들은 한결같이 이때 재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아기는 그때 밤잠을 자겠다는 모든 사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아기가 7, 8시에 밤잠을 자버리면 아기 얼굴이 보기 힘드니까 저녁 8, 9시에 재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집에 들어오면 자극적인 몸놀이 같은 건 자제하고 조용하게 바로 수면의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재우는 게 좋아요. 6주에서 8주 이전에는 7시 이후에도 부모와 같이 거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주에서 8주 이후부터는 보통 저녁 6, 7시가 되면 밤잠을 시작할 수 있고 밤잠도 길어집니다. 그때부터 아기들의 신체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해가 저무는 그 시간쯤부터 이제 잘 시간이라고 아기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녁 시간대에 발생한 짜증내고 우는 시간인 마녀 시간은 보통 아주 피곤한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애를 일찍 재우면 빨리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일찍 재우면 오히려 더 푹 자서 중간에도 잘 안 깹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도 아이를 빨리 재움으로써 2시간은 더 벌 수 있어요. 아이들은 11시간에서 12시간의 밤잠이 필요합니다. 밤에 11시간, 12시간 통잠을 푹 자주면 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엄청 보기 쉬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이 팍팍 뿜어져 나옵니다. 상상해보셨나요? 이게 바로 육아 천국이에요. 일부 어머님들은 9시간에서 10시간의 밤잠으로도 우리 아기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9시간에서 10시간 자던 아기들이 11시간에서 12시간의 밤잠을 잔 뒤에 그 차이를 보니 엄마들 모두 아기가 너무나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깜짝 놀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사회적으로 변해 있고 더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고자 하는 욕구가 아이들에게 충만해져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저도 피부로 경험했던 거라 리서치 결과를 책들에서 확인하며 역시나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일부러 늦게 재웠거든요. 네. 그 이유는 늦게 일어나려고 저의 생각으로. 네. 일찍 막 6, 7시에 자면 막 새벽 5시 막 이럴 때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들은 그리고 새벽에 뭔가 계속 하잖아요. 네. 자유시간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왠지 일찍 재우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재워서 그 뒤에 한두 시간 좀 편하게 놀고 다음날 같이 늦게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늘 11시쯤 재웠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맞아. 저녁 6시, 7시, 뭐 8시 이때 재우도록 좀 노력을 해라. 오히려 더 통잠을 잔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똑개 육아에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육퇴라고 육아퇴근. 근데 이제 뭐 육퇴에 있는 삶을 뭐 선물 받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후기를 남기시곤 하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그 잠이 잠을 부른다라는 명제가 수면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재우면 빨리 깰 것 같이 저도 느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7시
환경에 호르몬적으로나 신체 리듬적으로나 너무 적합하다 보니까 이때 재우면 사실은 더 길게 자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또 수면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때부터는 7시부터 자정까지가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때고 자정부터 새벽 4시, 5시까지가 제가 그걸 밤잠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 밤잠 조각보다는 얕은 단계에 속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극단적으로 자정에 재웠다면 앞에 그 7시부터 12시까지의 뭔가 깊은 밤잠 조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종달새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새벽 4, 5시에 일찍 깨는 현상을 종달새라고 네이밍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일 얕은 잠의 단계가 와서 그때부터 7시 아침 기상까지가 세 번째 밤잠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밤잠 조각이 6개월 이후부터는 1, 2, 3으로 딱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놈을 날려버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제 질이 파괴가 되면서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좀 하기가 힘든 놈이에요. 그 종달새. 거기도 이제 전략들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7시 이제 재우는 게 아기의 건강에도 좋고 이제 부모의 삶의 질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7시부터 일단 퇴근이 되니까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고 7시부터 맞아요. 무조건 재워라.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막 6, 7시에 자면은 깨워가지고 한 텀을 더 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맞아. 진짜 힘들었죠. 왜냐면 6, 7시 자면은 막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해도 불안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잠과 관련된 또 솔루션이 있었어요. 이게 또 연령별로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 이제 5살이 되니까 낮잠을 자기도 하고 안 자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낮잠 관련해서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데 신생아를 키울 때는 진짜 낮잠 재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 와서 재웠었는데 이걸 안 와서 재우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 정형외과 물리치료 다니고 그게 일상이고 나중에는 아예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아실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두세 시간 훌쩍 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 기계를 아예 집에 사가지고 사실 막 그걸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안 와서 재우고 그게 너무 익숙했는데 저가 이렇게 자갈밭 위에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솔루션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잠을 사실 두 갈래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스케줄이고 언제 잠을 재우냐 하는 그 언제에 해당되는 게 스케줄 관리예요. 네. 그리고 재우기 관련해서 재우기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면 연관 그거를 내가 현재 이걸로 잡혔는데 뭐 가고자 하는 수면 연관은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를 좀 스무스하게 줄 수 있는 전략 그래서 결국 잠 재우기 전략과 스케줄 관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네. 근데 낮잠 재우기는 사실 그래서 스케줄을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안아 재우는 잠 연관이 쓰이고 있다라면 그걸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낮잠을. 대신에 스케줄만 조금씩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는 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맨날 안아 재웠는데 이 카시트 타면 어쨌든 자잖아요. 맞아요. 보통 잠시간이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안아 재우는 노동보다는 카시트가 좀 덜하게 인발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원하는 스케줄에
애를 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체 리듬을 생체 시계를 먼저 탑재를 시켜요. 한 1, 2주 정도.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시각대에 좀 졸려할 거 아니에요. 제일 수월하게 그래도 잠이 드는 낮잠부터 뭐 예를 들어 눕히기를 해볼 거라면 눕히기를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때 안 그래도 좀 졸음이 오기는 오게끔 생체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스케줄 관리를 좀 해서 그때는 트라이하면 조금 더 쉽게 얘가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점진적인 방법도 있고요. 네네. 스케줄 관리와 별개로 꼭지 중에 그 잠 연관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막 아나운서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첫째 때 막 일화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계속 젖물리기 잠연관을 13개월까지 쓰다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서 제가 생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13개월 동안 모유수유 할 때 완모직수를 했는데 근데 좀 둘째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가지고 싶은데 전혀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끊어야겠다 해갖고 끊었는데 그걸 끊으니까 이제 젖자명관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끊으면서 단유를 하면서 막 별쇼를 했어요. 여기 막 곰돌이를 가슴에 막 그리고 매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걸 안 주면서 어버제육이로 갈아탔어요. 그때. 그 어버제육이 하다가 둘째를 임신했고 정말 2개월까지도 계속 업었는데 이러다가 둘째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쌀 한 가마니의 무게인데 둘째는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둘째한테 못할 짓이다 해서 같이 누워 잠드는 잠연관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조금 느낌이 왔던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에 계속 몰려서 변화를 준 거긴 하지만 내가 일관성 있게 변화만 주면 잠연관은 바뀌긴 바뀐다는 거를 그때도 느낌은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유를 하면서 조금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업어재우는 거에서 둘이 누워 자는 걸로 바꾸면서 어쨌든 업어재우는 걸 안 하고 같이 누운 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잠재우는 게 힘드시다면 속어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잠연관이 현재 걸려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로 생각을 했다면 그걸 그냥 제거하시는 거죠. 내가 단유하듯이 이거를 내가 다시 쓰면 사실은 알려줄 수가 없고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변화를 주겠다. 이거는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한 잠연관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소거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백하지만 않으면 즉 후퇴하지만 않으면 없어지기는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처음 할 때는 그 변화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변화를 주고 처음에 약간 맞이하는 그 아이의 반응 때문에 그거 조금만 이겨내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유가 어찌 보면 낭떨어지 옵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얘는 내가 주면 다시 빼기니까. 근데 그런 비유를 들면서 어머님들한테 차라리 그런 상황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하는데 하나 예를 제가 항상 들리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모유 완모할 때 두드러기가 급성이 막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한 애기 70일 경에 체내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건조해 지잖아요 몸이. 근데 그때 두드러기를 고치기 위한 센 약을 피부과 약을 먹으면 수유를 하면 그 약이 젖으로 가니까 이 젖을 못 물리잖아요. 나중에 너무 악화돼서 결국은 5일 정도는 유축했던 거 먹이고 약 치료를 했거든요.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져서. 근데 제가 그런 비유를 들면서 만약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젖자명관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이 젖에서 독약이 나온다 생각하면 못 물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어머님께서 밤수할 때 젖자명관이 계속 걸리는 분이셨거든요. 아 그럼 저는 술을 마셔야겠다고. 맞네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예를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 확 와닿네요. 그래요? 네. 저 밤수 끊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 너무 아득한 옛날 얘기인데 이게 정말 아득하죠. 기억도 안 나. 오잉
근데 사실 이제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들 교육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수면 교육과 모유수유랑은 이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유 직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면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젖자명관만 피하면 되지 모유를 단유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거죠. 다만 예를 들었을 때 단유할 때 이제 안 먹이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그 일관성 있게 소고하거나 변화를 주시면은 분명히 이제 알아듣는데 그게 이제 처음 할 때 많이 힘들다는 거. 네. 예. 그래요. 네.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그동안 아이와 작거나 아이가 여러분 없이는 잘 수 없다는 가정하에 2에서 6세 아이의 꿀잠 선물 전략을 같이 알아보죠. 첫 번째 단계, 수면 의식부터 만드세요. 책을 고를 때는 잠자리에 드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여러분이 밤에 아기 옆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잠자리에 유용한 아이템, 안전한 이불과 화이트 노이즈 등도 준비해둡니다. 3단계, 아이가 잠에 빠져들기 전에 아이를 안심시키고 옆에 눕거나 앉습니다. 4단계, 아이의 방에 존재는 하되 유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지속합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잔다면 그 옆에 의자를 두고 앉으세요. 아이가 바닥에서 잔다면 그 옆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을 수 있고요. 점점 의자나 방석을 좀 더 멀리 옮기는 겁니다. 3, 4일째엔 아이 잠자리와 더 멀리 놓고 5, 6일째에는 그보다 더 멀리 놓습니다. 일곱 번째 밤에는 문을 열어두고 문 근처에 앉아 있으세요. 아홉 번째 밤에는 문을 열어두고 밖에 앉아 있으세요.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2주일 안에 아이는 혼자 힘으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5단계, 아이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난 뒤 사라져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없이도 아이가 잘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제가 또 아이가 5살이다 보니까 네. 2세에서 6세 아이의 꿀잠 선물 프로젝트 이 부분 네.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아직 분리해서 잠을 자진 않거든요. 같이 자고 있어요. 네네. 저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너무 옛날부터 그렇게 굳어진 것도 있고, 아이랑 같이 책 읽다 같이 잠들거든요. 네, 맞아요. 누가 먼저, 네, 네. 누가 먼저 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안녕, 잘 자, 이러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근데 사실은 맨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합방도 너무 장점이 많고 각방은 또 각방대로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 합방의 장점, 뭐 각방의 장점, 단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은데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가고 점점 커가면서 의도치 않게 합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이걸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오늘 하루의 일과 같은 거 있죠. 아기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하기가 최적의 타이밍이 그 자기 예,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게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돌전이나 아니면 두돌전쯤 요때 하는 고수면 교육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방의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4, 5개월쯤에 된다면 각방에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때가 그렇게 하고 합방을 하면 그 같은 합방이더라도 처음부터 합방을 해서 가는 것과 그 질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자는 그 능력이랄까 그 수면 스킬이 터득이 된 아이와 합방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의존을 해서 잠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극과 극, 아까 자갈밭과 럭셔리처럼 다른 합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원룸의 상황만 아니라면은 약간 독립적인 공간에서 수면을 좀 잘 배우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방을 하면은 또 그건 그것 나름으로 되게 좋은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합방으로 그냥 쭉 왔다가 이제 2, 6세 때 변화를 준다면,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과 뭐 이런 수고가 따르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훈육이든 수면 교육이든 결국 똑같은 게 원시인의 아기를 사회인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잠도 결국은 우리가 성인 됐을 때 누가 재워주지 않고 스스로 눈을 감고 자잖아요. 이 과정으로 우리가 결국은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과연 언제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다 학습으로 사실 보다 보니까 제가 비교를 드는 부분이, 예를 들어 영어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 봤을 때 어린 나이에 하는 게 좀 적기이긴 하잖아요, 언어가. 네네. 근데 이런 것처럼 수면도 일단 학습이고 수유도 학습이고 뭐 다 학습이니까 잠도 만약에 그 능력을 좀 쉽고 빨리 알려준다면 적기는 돌전이긴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너무 쉽게 알려줄 수 있어서 빨리 하는 그러니까 6개월 게 이전, 5개월 그때. 우리가 잠연관 테스트 할 때 두 가지로 물어보라고 하는데, 하나는 내가 행복한 잠연관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잠연관을 썼을 때 아이가 깨지 않고 쭉 잘 자는 잠연관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다 오케이다 하면 사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이 잠연관 썼을 때 쭉 이어 자는가? 건강한 잠연관인가? 이 질문은 사실상 내가 잠 도입 때 썼던 잠연관을 그냥 아이가 자는 내내 유지를 해주면 그게 깰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사실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성인이 돼서는 그 잠연관을 계속 제공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가. 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배우는 타이밍은 올 거고.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고백을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좀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 아니에요. 되게 예민하고 잠에 있어서는. 네네. 근데 되게 오래 같이 잤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어머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너무 잠이 예민해서 아이를 꼭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사실 성인 돼서 잠만 잘 잔다면 지금 그렇게 크게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전은 조금 할 수만 있다면 왜냐면 이게 그때는 잠만 잘 재워도 아이가 낮에 만족도가 조금 맞아요. 달라져서 엄마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또 하나만 키울 때는 아기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연구 결과 중에 되게 와닿는 게 10시간 밤잠을 자는 아이였는데 이게 돌전 육아를 할 때예요. 근데 그 정도 하면 그래도 밤에 못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그룹을 다 모아서 이제 수면 전문가가 붙어서 11시간, 12시간 밤잠을 자게 해준 거예요, 코칭을. 네네. 그랬더니 이제 낮에 아이의 컨디션이나 만족도가 이제 엄마가 느낄 정도로 너무 달라져서 좀 돌보기 수월한 아이가 되었다는 결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리 없는 선에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네.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왕이면 돌전 아이들은 시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이,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귀에다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똑개요가 올인원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놀기, 훈육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